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살다 보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여행지에 도착한 날, 구토를 시작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공항에서 기절까지 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2021년 10월 포르투갈에 갔었어요. 여행 첫날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집에서 싸온 음식을 독일 공항에서 먹었는데 그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배가 살살 아프더니 포르투갈의 공항에 내렸을 땐 배가 너무 아팠고 공항 근처의 호텔에 거의 다 와서는 토했어요. 호텔 방에서 새벽까지 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다가 새벽 5시쯤 되니까 상태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식중독에는 굶어야 하거든요. 배는 완전히 빈 상태였지만 저녁에 바람 쐬러 바닷가에 산책을 다녀왔어요. 아, 여행에서 배탈도 나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아베이로라는 곳으로 갔는데 식사를 정상적으로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어요. 아베이로는 이미 갔던 곳인데 좋아서 또 가니까 기분 좋게 바다에도 가고 시내도 갔어요. 남편과 아이에게 나는 이제 아픈 곳이 없어서 문제 없이 여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저녁을 먹으러 가려는데, 어머나, 순간 발목을 어찌나 심하게 삐었는지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다행히 숙소 현관문 안쪽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대로 30분가량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사온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최대한 발을 쓰지 않았어요. 식사 때만 살살 걸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왔지요. 여행의 반 이상을 방에서 보내고 있으니 남편과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틀 후에 나차레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바탈야라는 곳에 들렀어요. 바탈야에는 공사 기간만 100년도 더 걸린 성당과 수도원이 있는데 완성된 후 500년 이상이 지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그 유명한 성당이 눈앞에 있어도 그림의 떡이었어요. 걸으면 안 되니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당과 수도원의 내부를 남편이 찍어온 사진으로 구경했어요. 여행은 갔는데 사진으로 구경을. 아이고야. 마차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묵을 집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덕분에 해안가 마을 구경은 한눈에 했지만 걸을 수가 없어서 해안 절벽의 절경은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나고 발목도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도 쐴겸 잠시 살살 산책을 했어요. 멋진 곳이 많은데 구경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진트라라는 곳인데 3년째 간 것이고 발목도 아파서 저는 방에만 있었어요. 진트라에는 고풍스런 객실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아나 아줌만의 숙박업소가 있어요. 아나 아줌만에서 지내는 것이 좋아서 3년을 연이어 포르투갈에 간 거예요. 이 좋은 곳에서마저 자고 난 다음에 등이 심하게 걸려서 상체를 숙이지도 못했고 두통까지 생겨서 이틀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몸 전체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나머지 이틀도 여행은 못하고 아나 아줌마의 정원과 바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 여행에서 안 좋은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큰 일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독일로 돌아가는 날 햇볕이 따스하다 못해 너무 뜨거웠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햇볕을 가려도 햇살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거리두기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마스크까지 껴야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1시간가량을 탑승권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아이가 머리 아프다며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화장실에 가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인 듯 도와주었고 어느 누가 연락했는지 몇분 되지 않아서 공항 관계자와 응급 구조원이 와서 아이 상태를 돌봐주었고 우리의 발권도 도와주었어요.
여행객과 공항 관계자 모두의 신속하고 친절한 대응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모두의 도움으로 아이의 상태는 몇 분 내로 정상이 되었고 안정을 취한 후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포르투갈에 도착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포르투갈이 재수없다고 생각하여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생각해보면 제가 실수한 것이 많아요. 제가 장이 약하니까 먹는 것에 주의했어야 했고 발목 관절이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턱이 있는 곳은 조심을 해야 했고 발목 통증 때문에 편히 자지 못했을 테니 근육이 뭉쳤을 테고 그러니 두통도 생겼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 햇볕이 너무 강했으니까 공항에서 먼저 휴식을 취했어야 했고 탑승권 발급 대기 시 거리 두기에 더 신경을 써야 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는 밖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했어야 옳죠.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여행 때부터는 조심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아무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어디서든 어떤 경우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탓을 하면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탓을 하기보다는 원인을 잘 파악하고 반성하면 앞으로의 안 좋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21년 포르투갈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좋아하는 아나 아줌마네를 소개할게요. 아나 아줌마네 숙박 형태를 영어로는 인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하자면 시설이나 서비스는 호텔 같지만 객실 수가 적어요. 객실마다 내부 구조가 다르고 가구와 장식품도 달라요. 건물과 실내 장식은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이에요. 조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만 손님이 요청하면 점심과 저녁도 준비해주세요. 이곳의 이름은 퀸타 도 리오 투어로 그리고 뜻이 리오 투어로 강가의 빌라예요. 아줌마의 아버지께서 외교관이셨는데 일본에서 근무할 때 아줌마가 태어나서 아줌마의 출생지는 일본이에요. 일본에 살 때 한국에도 갔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물건도 있고 일본에서 온 물건도 많아요. 이곳의 가구나 장식품 그리고 건물에 관련된 것은 옛 것을 본떠 모형이 아니라 진짜 옛날 물건이에요. 조부모 때부터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이곳의 식사는 아나 아줌마와 남편분께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주시는데 상차림이 멋지고 맛도 아주 좋아요. 아, 아줌마는 포르투갈 사람이고 아저씨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아줌마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에 능통하시고 이탈리아어도 어느 정도 하세요. 정원이 아주 크고 텃밭도 있고 연못에 물고기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요. 그리고 순한 개도 3마리 있어요. 차로 10분에서 20분 거리에 여러 해변도 있고 국립공원에 자리한 집이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용히 지낼 수 있어요. 퀸타 도 리오 투어로를 포르투갈에서 여행하실 분께 강력히 추천드리며 관련 링크를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게요. 저희는 친절한 아나 아줌마와 아저씨를 만나러 또 갈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